북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소개합니다. 레미제라블은 1832년 6월 하루 밤과 낮 동안 파리의 한 귀퉁이에 바리게이트가 쳐지고 몇몇 사람들이 혁명을 외친 6월 혁명을 마지막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프랑스는 빈부 차이가 극심하고 옛 전제 왕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과 나폴레옹의 혁명 시기를 다시 꿈꾸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과 견제가 심했습니다. 소설 속 인물들은 이런 사회를 보여줍니다. 청년 마리우스는 부유한 귀족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지만 실상은 혁명가의 아들이었지요. 그는 할아버지의 부와 명예를 물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차고 바리게이트에서 혁명에 가담합니다. 마리우스의 등장은 완고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그려내고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소설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모두 미화하지는 않습니다. 돈밖에 모르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하숙집 부부가 그렇지요. 하지만 그의 자식들은 부모와는 달리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목숨을 내놓습니다. 자베르 형사도 특이하지요. 당시 법은 기득권자들만을 위한 것. 그런데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을 지키기 위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자베르는 절대로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장발장의 도움을 얻게 되고 신념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지요. 호숫가 새들에게는 빵을 던져주지만 그 곁에는 몇 날 며칠 굶주린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들도 비참하게 살면서 체제의 부조리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을 닫아 거는 시민들.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작가가 그려낸다면 어떤 인물들이 탄생하고 어떤 플롯으로 펼쳐질까요? 오늘날의 한국 사회와 다르지 않아서 박진감이 넘쳤던 오늘의 책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입니다.